안녕하세요. 코드 읽어주는 남자 고익남 현철이에요. 네,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선택을 네 이걸 하면 네 이번에는 커터에 새로운 아이디 GUID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. 이어갔더니 예, 여기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거예요. 커터가 닫혀 있는지, 닫혀 있는 커브가 아니라면 돌아가. 그런데 이번에 닫혀 있는 걸 선택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바이 타입, 네, 커브 종류에 맞춰서 모든 커브를 선택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쫙 넘어갔을 때, 좀 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커브즈라고 하는 애는 리스트가 6개의 아이템이 들어왔어요. 쫙쫙쫙 들어왔죠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는 이렇게 겹쳐 있네요. 네. 겹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졌습니다. 네. 사실은 이제 그린 순서대로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. 네. 최신 것부터. 네. 그래서 아무튼 얘가 딱 넘어갔습니다.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덱스가, 여태까지 인덱스는 있었지만 없었습니다. 네. 있었지만 없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value none, 네. time none. 아무것도 아직 정의가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none이라고 하는 거는 없으면 네.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 이게 실행이 안 됐으면 그냥 none인 거거든요. 아직 인덱스까지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뭐래요? 아까 여기 보니까 얘가 여기 들어있어요. 네,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. 같은 아이디입니다. 7904로 끝나는. 네, 그래서 이거 탁 넘어갔더니 인덱스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? 5번이 들어갑니다. 아, 그 커터가 몇 번째 놈인지 나 좀 알려줄래? 걔 인덱스를 알려줄래? 라고 하는 curves.index 이거 쓴 겁니다. 그래서 커브 묶음 중에서 그 인덱스를 알려준 거고요. 그 인덱스 5번 갖고 왔죠. 지금 커브스에 몇 개 있어요? 6개 있고요. 여기 5번에 요 4D7904에 있습니다. 네, 얘가 바로 있는 거죠. 예, 그런데 여기서 짠 하고 딜리트 해버리면 네, 여기 넘어갑니다. 딜리트 쫙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? 네, 5번이 사라졌고 여기 5개 아이템으로 남아 있습니다. 7904 가까이 있었는데 있었었는데 없습니다. 네, 없어졌어요. 네. 그렇게 돼서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인덱스에서 얘를 날려주는 거예요. 즉, 얘를, 예, 이 바깥에 있던 얘를 없애주는 거죠. 왜 없애줘야 돼요? 트림 할 때, 스플릿 할 때 걔는 안 쓸 거니까. 그래서 요 밑에 셀렉트 오브젝트 있죠. 그래서 커브 다섯 개가 어떤 앤지를 딱 보니까, 네, 바로 요 바운더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걸 선택을 해둔 겁니다. 네, 저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? 예, 뭐 하려고? 예, 커맨드 해가지고 스플릿 예, 하려고요. 네. 그래서 스플릿 이전에 선택해서 예, 분할할 개체를 미리 선택해 두는 거죠. 네. 하나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. 여태까지.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. 아까 설명 처음부터 드렸던.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요. 저기 메시지 쭉 올라갔는데 4개의 커브가 29개로 분할되었습니다. 라고 떴어요. 네. 그래서 이미 분할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unselect 해야 되죠. 왜? 다 지울 거 아니고 얘만 지울 거거든요. 그래서 unselect 했더니 전체가 다시 선택이 다 됐고요. 아, 선택해서 삭제, 제외됐고요. 이제는 select boundary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차례입니다.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예, 요 영역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애를 선택하고 싶어요. 그래서 요 명령을 탁 실행하면 예, 그 바운더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애들만 쫙 선택이 됐습니다. 예,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.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? delete 하는 겁니다. delete 하면 짠 하고 사라지죠. 네, 짠 하고 사라진 다음에 이제 다 했으니까 다시 보여줘 라고 하고 예,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. 간단하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하면 return해서 마지막까지 쫙 돌아오는 네,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쿠키 커터 트림 어렵지 않고요.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시 커멘트, 언커멘트로 돌려놓고요. 지금 봤더니 쿠키 커터 트림이라는 기능은 예, 아주 간단하죠. 네, 스플릿 커맨드와 딜리트 커맨드를 이용해서 기능을, 즉 여러 개의 커맨드를 여기 섞어서 뭔가 빨리 늘 하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,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쓰는 명령어 한 번씩 여기다가 담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예외 처리가 있었다는 거, if에서 return 해주는 거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네. 즐거운 코딩 생활, 즐거운 파이썬 생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코드 읽어주는 남자 코익남 여기서 또 사라질게요.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바이.